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복지TV가 업무 협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14일 WBC 복지TV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자별 1대1 수어방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WBC 복지TV는 국내 선거방송 토론 최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회자와 각 후보자를 전담하는 수어 통역사 총 5명을 배치해 생중계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토론회에서 앞으로 WBC 복지TV가 토론자별 1대1 수어 방송을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모든 시청자의 접근성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